예.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김지환이 맞아? 네, 회장님. 뵙게 되세요. 영광입니다. 상준아, 보고 있냐? 25년 전 내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네 아들이 서 있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아나? 현도 친구라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세상 참 희한해. 네가 내 아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네가 상준 내 아들이냐?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진작 말을 하든가 하지. 하긴 알았으면 너도 말했겠지. 난 너희 아버지하고 호용호재하던 사이였어.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동료분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라도 물어보든가 했어야지. 너희 할머니가 안 찾아오셨으면 내가 너 몰라보고 떨어뜨릴 뻔했잖아. 네 할머니는 나한테 친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네 덕분에 어머니께 입은 은혜를 갖게 생겨서 기쁘다. 회장님, 그럼 제가 떨어진 겁니까? 떨어졌든 붙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내가 있는데, 응? 장현도시죠? 베스트 글로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까지 본사 소강당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김지환이, 너도 연락 받았지? 축하한다. 야, 너 나한테 한 끼 사야 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너 취직시켜달라고 입김 팍팍 쐈거든. 그래, 고맙다. 여보세요? 야, 찾으셨습니까? 응, 여기 있어요. 김지환 군 입사원서 아닙니까? 네, 내가 아까 줄 때 빠뜨렸나 봐요. 합격 처리하세요. 아, 그럼 김지환 군도 합격이란 말입니까? 아, 이런.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올리고 개별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럼 김지환 군은 추가 합격자로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건 오해를 살지도. 아닙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긴 수석이 왜 탈락인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상하면 바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 이 부장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날 어려워해요? 서운하게? 합격 처리하시고 본인한테도 통보해요. 예 회장님. 그 이번 시제품 말이야 밑에 바퀴를 좀 한번 달아보지. 캐리어처럼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게. 그래 빠른 시간 내에 샘플 한번 뽑아봐. 오케이. 아버지 그 합격자 명단에 김지환이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네가 회사를 이렇게 뛰어올 정도로 큰일이냐? 아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날 면접 때 아버지도. 면접관이 나 혼자야?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지. 제 친구라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린 건데 진짜 떨어진 거냐고요? 아니 혹시 아버지가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 중이다. 집에 들어와. 아니 아버지 진짜. 뭐 제가 집에 들어가면 뭐 지환이 합격시켜 주실 건가요? 그래 그러지 뭐. 너 혼자 살면서 누구나 집에 들어와서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예예, 예. 조심 조심. 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좀 준비하지. 간만에 세 식구가 밥 한번 먹어보자고. 네, 분부 받들지요. 근데 현도가 올까요? 응, 짐 싸들고 들어갈 거야. 시간은 7시. 웬일이래? 현도가요? 네, 알았어. 무슨 식당 예약해? 근데 이 녀석은 무슨 변덕이야? 콤보 더블 피자 라지 두 판, 콜라 큰 거. 콤보 더블 피자 라지에 콜라 큰 거 하나요? 아, 사이드 메뉴로 뭐가 있나?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아 엄마.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주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아이, 아버지가 제 부탁을 들어주셔가지고 이따 봬요 엄마. 예. 뭐 지환이한테는 연락 없었나? 지환 오빠가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하세요. 주문 외에 다른 질문 안 받습니다. 너한테 연락 없었냐고. 지환이 동생 바보 아니었어? 기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었나? 기쁜 소식이요? 뭐 취직된 거 기쁜 소식 아닌가? 아닌 말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싫은데. 주문 외에 대답 안 할 건데. 여보세요? 빈치안 씨죠? 베스트 글로벌입니다. 이번 신입사원 공채 모집에 추가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니까 8시 30분까지 본사 소강당으로 집합해주세요. 자세한 건 그날 안내하겠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안 찾아오셨으면 내가 너 몰라보고 떨어뜨릴 뻔했잖아. 계속 전화 꺼져 있어. 배터리 다 됐어? 메시지 들으면 바로 연락 줘. 엄마, 엄마. 맛있게 드세요. 네. 빨리 빨리 빨리. 오빠 취직됐대. 정말? 지연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 오빠 친구가 알려줬어. 그래?
어, 잘됐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려나 보다. 엄마 한 시간이면 끝나니까 바로 갈게. 알겠어. 나 먼저 축하상 차리고 있을게. 그래. 아, 지환이 얘는 아직도 전화를 꺼놨네. 아무래도 배터리 다 됐나 봐요. 곧 들어오겠죠. 그래. 야, 오늘도 수고했네. 편히 쉬십시오. 그래. 아, 현도는? 출발했대요. 현도만 찾지 말고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나 말고요. 나도 당신 보톡스라도 맞았나 했지. 내가 언제 보톡스를 맞았다고 그래요? 그럼 뭐 당신은 방부제 먹고 사나?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는지 원. 네, 당신 덕분에 비싼 방부제를 먹어서 그런 소리 듣고 살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뭐 소파라도 바꿨나? 그런 거야? 관둬요. 금덩이를 걸어놨으면 금방 알아봤겠지. 교양과 안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 장난 맞습니다. 아니, 절도 받으셔야 왜 아무도 없어. 참,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반겨주지도 않아, 엄마! 짐은 다 풀었어? 대충요? 아예 들어오는 거니? 아, 뭐 그렇게 됐네요. 엄만 좋네. 매일 내 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아, 이거 그림 나쁘지 않네.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본 게 얼마만이냐. 아, 크리스마스 때 봤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아빠. 먹자. 많이 먹어. 네, 부장님 많이 드십시오. 그래. 밖에 그림 저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라뇨? 그건 명화에 대한 모독이에요. 내 눈엔 뭐 그냥 그저 그런 그림일 뿐인데 뭘. 그렇겠죠. 벼르고 벼른 끝에 구한 그림이에요.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 당신이 예술을 알아요? 돈이 이렇게 남아돌면 굶어준 건 아프리카 애들 좀 더 와. 좋은 일은 당신이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난 가끔 눈이 즐거운 사치도 필요하다고요. 진짜 배고파 봤으면 그런 소리 못하지. 당신이 다이어트 할 때 빼고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어?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들이러세요? 아니, 우리 엄마 형규한테 한번 다녀오실 때가 됐나 예민해지셨네. 그래, 너도 나 건들지 마. 아예 형규한테 가서 눌러 살까 생각 중이니까. 갈 땐 자유지만 올 땐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장태수 씨, 암튼 사랑 기분 망쳐놓는데 선수야 선수. 아유. 아버지, 그 여자란 말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종족이에요.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거칠고 직선적이셔 아주. 네 엄마 다루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30년 가까이 곁에 놓은 거 봐. 먹어서. 예. 야, 역시 우리 정수경 여사 안목은 100만 불짜리네. 멋있다. 평생 네 아빠랑 같은 곳을 바라본 적이 없어. 내가 불행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친다. 그래서 나는 더 불행해. 아니,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쩌다가 아버지랑 결혼을 했는지 미스테리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 예, 나 지금 닭살 돋았어. 지원아. 어머니,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오는 거야? 네, 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은수 전화 못 받았니? 은수가... 아니야. 은수가 뭐 잘못 알았나 보다. 들어가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응? 어휴, 그래, 태수야. 나 상준애입니다. 아유, 고마워서 전화했지.
우리 지환이 네가 취직시켜준 거지? 아휴, 네가 이렇게 좋은 마음만 쓰니 어? 복 받아서 더 잘된 거지. 아무렴 상준이가 덕을 많이 쌓긴 쌓나 보다. 너 같은 친구를 두고. 아휴, 우리 지환이 이제 고생만 하다가 아버지 덕 좀 보내. 아휴, 그럼 지환이 그냥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통에 내가 얼마나 속을 끓였는데. 이제 맘 놓고 이제. 엄마 아까 언제 왔어? 예, 전화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응? 아유, 언제 왔니? 아유, 안 그래도 은수가 네 취직 축하상 차리고 있다. 할머니가 회장님 찾아가서 저 취직 시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유, 예, 됐다, 예. 뭐 별거라고. 아, 그냥 가서 말 한마디 한 게 다인데 뭐. 아, 할미가 돼서 그 정도 안 하겠니? 누구한테요? 아유, 넌 알 거 없고. 왜 그러셨어요? 아유, 얘는 전 별거 아니라는데도 참.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시잖아요. 그런 분께 부탁하면 제 입장은 뭐가 돼요? 아니, 뭐가 되긴. 너 뭐가 되고 뭐 그러는 자리 아니다. 거긴 부탁해도 돼.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어떻게 했는데. 제가 싫다고요. 지원아. 그만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면 차라리 떳떳해요. 그냥 인연이 없는 회사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 인연까지 팔아서 취직하는 회사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니 난 네가 혼자 애쓰는 게 딱해서 그래서 너 잘 되라고. 이게 어떻게 저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놈으로 보이세요? 제 스스로 취직도 못할 만큼 무능력해 보이시냐고요? 왜 할머니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드세요? 지환아, 너 그만 못해? 저 그 회사 안 갑니다. 장태수 회장님이 아버지 형제분이라고 해도 낙하산으로 안 들어가요. 지환아. 왜 그래? 할머니한테 너무하잖아. 아니 지환이 진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아이고. 오빠. 오빠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만해. 오빠 마음도 아는데 할머니도 답답하니까 그런 거잖아. 오빠 취직은 안 되고 근데 알고 보니 아빠 친구분 회사고 그럼 나라도 부탁하고 싶었을 거야. 잘 알면서 왜 그래? 아니까 그만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지환이 쟤가 어쩜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머니 꼭 장태수 씨 찾아가셔야 했어요? 지환이 화낼 거 모르셨어요? 그만해. 은수애미 너 태수네라면 수경이 때문에 끔찍해하는 거 내 아는데 꼭 지금 나한테 따져야겠니? 어머니 자존심도 있잖아요. 예전 사람 찾아가는 나한테 게... 나한테 자존심이 어딨어. 상준이 죽고 나서 달고 달아서 이제 쥐꼬리만큼도 안 남았다. 옛날에 그 위세 떨던 이진이 아닌지 오래됐어.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니들 쌍으로 이래. 자, 오빠 곧 들어오겠지. 어, 먼저 자. 오빠 들어오는 거 보고 잘게. 오빠 참 애도 아니고. 왔어? 춥지? 차 한잔 줄까? 괜찮아요. 주무세요. 저 들어갈게요.
지안아, 일어났니? 신참! 내 말 안 들려? 아, 지금 누구한테 신참이라는 거야? 아니, 저 신참. 한때 김군이 우리 팀 에이스였어. 방학 때마다 이 일로 학비 벌었다니까. 어, 김군, 나 공 밑에 좀. 네. 어. 좀 도와줘. 자, 하나, 둘. 아, 근데 그 취직은 어떻게 됐어?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아이, 걱정하지 마. 김군은 잘 될 거야. 성실한 사람은 꼭 성공한다니까. 자,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조심, 조심하고. 제가 좀 늦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야, 이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희 씨가 좋아하는 홍차 시켰는데 괜찮으시죠? 네. 아가씨, 여기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영아 씨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뵙자고 했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좀 지환이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아유, 그래 사람아, 나 저 상준예미야. 아유, 내가 원래는 저 바쁜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는 그 눈치 없는 노인네는 아닌데. 아닙니다.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그냥. 아유, 그래도 바쁜 사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저 내가 아, 저 그게 저 지환이 얘기죠. 아유, 그래 지환이. 저 그의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상준이 닮아서 그놈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라. 아유, 그래 태수야, 너만 믿는다, 어? 엄마, 엄마, 태수라니? 그 장태수? 너 또 엿들었니? 아니 어쩜 그 버릇은 평생 가니? 아니 근데 태수 오빠한테 언제 찾아간 거야? 지환이 때문에 찾아갔지. 그럼 은수 엄마도 알아? 아, 은수 엄마가 태순애라면 그냥 칠색팔색 하잖아. 아이, 그 태순애 말이에요. 맞다, 수경이. 아이, 수경 언니가 은수 엄마한테 처음 모질게 했어. 엄마랑 수경 언니랑 합심해가지고서 그냥 온갖 지랄 다 떨고 그냥. 뭐? 뭐 지랄? 아니, 아니, 엄마 말고 수경이가 그랬다고요. 내가 전화한 거 은수애미한테 말하기만 해, 너.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은수애만 모르는 거네. 알면 어쩌려고. 아, 지환이 때문에 한 건데 뭐 어때? 은수애미도 지환이 같이 친자식이면 그런 거 안 따지지. 응? 이럴 때 다 걔 뭐 티를 내는 거지. 영아 씨한테는 늘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되네요. 이 정도는 충분히 부탁해도 됩니다. 지환의 이력서 한 장 갖다 주세요. 알아보면 지환이 하나쯤이 어떻게 되겠죠. 이야, 이 지환이가 벌써 취직할 나이가 되다니.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러게요. 은순 잘 지내죠? 그럼요. 씩씩해요. 그때 서리 씨가 한 선택
후회 없는 거죠. 딸 살다가 문득 문득 궁금해집니다. 네. 후회 없어요. 충분히 행복해요. 영진물산 사장 들으라고 해.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냐? 접대 멘트가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진심으로 좀 반겨주지.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콤보 더블 피자 라지 두 판하고 콜라 큰 거. 네, 알겠습니다. 5번이 1,800원입니다. 어제 지환이 축하 많이 해줬어?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대답이 필요하다. 그런 메뉴 없습니다. 주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너 너무 망랑하는 거 아니냐? 나 지환이 친구에다가 이제 회사 입사 동기 될 것 같아. 그럴 일 없겠네요. 우리 오빠 그 회사 안 간대요. 뭐? 왜? 야, 왜 안 가? 됐다. 먹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또 피자야? 먹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그래, 이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게 살 된 거 봐. 혹시 그 피자집 누나한테 작업 필요한 거야? 무슨 소리야? 왜 고기만 먹던 사람이 이렇게 피자를 사오는데? 혜리 누나 때도 과일 주스만 마셨잖아요. 과일 주스만. 아,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만나도 돼? 오, 표정만, 표정만. 좋아하는 거 맞지? 이번에. 아, 좋아하는 거 맞네. 말하는 게 괜찮아요. 야, 좀. 아유, 형 어디까지 갔어? 내 친구 동생이야. 내 친구 동생이고 내가 그래서 먹어. 피자 안 사줘. 야, 화내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우리 회사 취직 안 한다고 했다면서. 소식도 빠르네. 진짜야? 아니 왜? 야, 일단 좀 만나자. 그래, 두 시간 뒤에 보자. 너 지금 여보세요? 야, 이거 진짜로 나한테 감정 있네. 아,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총장님, 부행장님 오셨답니다. 뭐? 언제 오셨대? 오신 거 아무도 몰랐어? 불실 시찰이 합니다. 객장에서 지금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빨리 가시죠. 오셨습니까? 어. 별일 없지? 안 돼. 먼저 사무실로. 주말 영업점 운영은 성과가 좀 있어? 와, 시범 운영이니까 성과 한번 내봐. 자, 들어가지. 부장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완전 밀렸나 봐.
야, 너 뭐 연락받은 거 없냐? 전화 받았어. 너희 회사 추가 합격. 아, 난 또 너 연락 안 받은 줄 알고. 아니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안 온다고. 내가 힘 좀 썼다. 고맙지? 고맙다. 근데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나 남의 부탁 안 들어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근데 어째 분위기가 좀 싸하다. 야, 좀 웃어. 취직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내 웃어? 야,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 그래, 기분 나쁘다. 놀다 놀다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되는 너 같은 놈은 모르겠지만 친구 부탁으로 겨우 취직하게 된 나는 기분이 나빠. 그래? 나 같은 놈은 이해 못하겠네. 나 때문에 취직된 게 기분 나쁘다 이건데. 야, 그게 왜 기분이 나빠? 그렇게 바라던 취직 내 덕에 된 거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알고 보니 김지연 별거 아니네. 그래서 뭐, 나 때문에 회사 안 오면 어디 오란 데 있냐? 취직 못하는 날 보는 게 재밌어? 수십 번 면접 떨어진 나와 아버지에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너와의 차이를 보는 게 재밌냐고. 서쪽 방향이 시비수가 있다더니 군세 참 용하네. 나 못 상한다. 내 친구 김재환이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당장은 아쉬운 입장이라 딱 한번 봐주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에서 내가 물려받게 될 거거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머리 좋고 책임감 강한 놈 옆에 두고 일 시켜 먹으면서 난 그냥 놀고 먹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넌 일이 필요하고 난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친구면 더 좋고. 아, 몰라. 싫으면 관둬. 야, 너 근데 집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만 빼고 와라. 그냥 나랑 같이 다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추가 합격이니 뭐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아니, 뭘 그렇게 중간 과정에 집착을 해? 야, 야, 고구마 같이 답답한 놈아! 네. 아버지 바쁘세요? 네가 웬일이냐? 저기, 아버지 혹시 지환이 만나셨어요? 김지환이 만났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걔 회사 안 온다는데. 안 온대? 아버지 혹시 저 회사에서 일 안 하고 걔랑 놀까 봐 오지 말라고 그러신 건 아니죠? 김지환이가 그랬어? 아니 뭐 아버지가 그러셨어도 걘 그런 말 할 놈 아니에요. 아이, 꽉 막힌 놈. 아, 좀 똑똑하고 믿을 만한 놈 밑에 놓고 좀 부려보려고 했더니만. 아니 뭐 꼭 친구라서가 아니라 좀 어떻게 안 돼요? 부하 직원으로 그만한 놈 없는데. 태수야, 사장하고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 친구끼리 왜 그래? 내가 더 민망하다. 아무튼 아버지 좀 생각 한번 해주세요. 아니, 현도는 아직 자? 당신보다 일찍 나갔어요. 밴드 오디션 준비해야 한다나. 아니, 그걸 그냥 보냈어? 입사 전에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얼만데. 같이 강남 갈 친구 없어 회사 안 간다면서요. 이 녀석 핑계도 참. 아, 친구 내세워 입사 안 할 모양이던데. 아, 당신이 핑계거리 좀 없애봐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폰이 없으면 불안하다잖아요. 기왕엔 좀 심해요.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애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학습 능력이. 우리 애가 머리가 좋죠. 지금까지 늘 듣던 말이에요. 저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지능검사야 진작에 했죠. 130이 넘더라고요. 천재에 가깝죠. 지능검사 말고 학교에서 지난번에 성격검사를 했는데요. 우울지수가 너무 높아요. 우울지수요? 우리 애가 우울증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지수가 좀 높으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1분도 집중을 못해요. 반 애들하고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더 심해지기 전에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라도 가보라는 소리야? 소아 정신과라고 해서 거부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네가 의사야? 의사냐고! 선생이면 애들 공부나 가르치면 되지. 감히 내 아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해? 정신병자 취급이라뇨. 전 그렇게 말씀... 뭐? 집중을 못해? 11살짜리 사내애가 집중을 하면 얼마나 해? 우리 큰애도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공부만 잘해. 전교 5등을 내더라. 네가 애를 키워봤어? 키워봤냐고? 우리나라가 문제야. 선생 자격도 없는 것들이 애들 가르친다고 설치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지. 언제부터 선생의 애들 정신감정까지 해야 됐어?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까 선생 자질 교육은 학교에서 하시죠. 강 선생. 네. 학부모한테는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어요. 교감 선생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검사를 권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열이는 좋지만 학부모들은 그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 줄만 알아요. 옛날과 달라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어요. 공연이 문제 만들지 말고 수업이나 열심히 해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건 몰라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 저한텐 이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여긴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미안해. 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어제가요. 잘 생각했어. 아직도 더 받아내야 돼. 말 그대로 희망퇴직인데 강요도 할 수 없고 인원은 채워야 하고 아주 죽을 맛이야. 그럼 내가 채번 부담 덜어준 셈인가? 뭐 좋게 얘기하면 뭐 그런 셈이지. 한잔 사라고. 한 잔에 얼마든지 사지. 응? 대신 축하주야. 강지점장은 이제 쉬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아, 당연하지. 내가 문제될 게 뭐 있어. 기분 좋게 한 잔 사. 가게로 오라고 하시죠. 너하고 오붓하게 커피타임 하고 싶어서. 아침에 왜 그렇게 일찍 나갔어?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지안아, 엄만 할머니 마음도 이해하고 네 기분도 이해해. 일면식도 없는 아버지 친구 호의가 고맙지만 않겠지. 거절하는 게 나도 옳다고 생각해. 대신 할머니 마음 네가 풀어드려. 어찌됐건 할머니한테 큰소리 친 건 네 잘못이니까. 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취직에 천천히 하면 되지. 설마 너 일할 데 없을까? 그럼 이제 그 회사 안 가는 거지? 네. 초는 몇 개 드릴까요? 28개 주세요. 네. 파란만장한 28년을 기념해야죠. 멋지긴 갑자기 나오려니까 뭐 입고 나올 게 있어야지. 아, 내 눈에 뭐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어머, 어머, 웬 케이크? 어머, 당신 무슨 날이야? 당신 승진한 거야? 그런 거야? 아니, 뭐 그보다도 더 좋은 거야. 이따 용지 어머니 이야기할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어머, 당신 인센티브 받았구나, 그치? 아, 왜 이렇게 급해? 용지 어머니 이야기한다니까. 있을 거야. 나쁜 일 없으면 그게 좋은 거야. 우리 나이 때는. 맞아. 나쁜 일만 없으면 돼. 엄마, 이게 지금 유행하는 요닝펌 스타일이야. 어때? 더해서? 어? 아빠, 웬 케이크야? 아, 오늘 기념할 일이 있어. 자, 사실은 내가 오늘 중대 발표하려고 두 사람을... 예! 너 이 꼴을 할까? 어떻게 출근하려 그래? 나 오늘 사표 냈어. 그러니까 이제 출근 안 해. 사표? 사표라니, 뭔 사표? 사표가 사표지 뭔 사표네. 교사는 내적성이 안 맞아. 발령받은 첫날부터 알았는데 인정하기까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이젠 자유야. 그래서 기념으로 염색했어. 내 용기에 쐐기를 박으려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영주만 이해가 돼? 나는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 나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행복은 절로 따라온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끔찍해. 아유, 나는 교사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아유, 그렇다고 사표를 내니? 야!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얘는. 농담 아니야. 사표 내고 나오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 진작에 사표 내. 아빠, 아빠는 이해하지? 어? 어? 아유, 말을 많이 했더니 배고프네? 아빠, 나 비싼 거 먹어도 되지? 아! 어머! 나
정신 들지? 다시 말해봐. 너 거짓말이지? 아 진짜라니까. 너가 미쳤구나. 사표를 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인생이니까. 그게 왜 네 인생인데? 어,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네 인생이라고 우기니? 네 인생의 절반은 엄마 거야. 엄마, 내 말 어디로 들었어? 부산 내적성이 안 맞아. 어? 어? 적성이 밥 먹어주니? 어? 어? 적성이 엄마 밥 먹여 정말. 적성이 밥 먹여 주니? 적성이 밥 먹여 정말. 선생 같은 좋은 직업을 왜 때려친다는 거야? 미쳤나봐. 어? 저 병원에 가서 머리를 찍어보든지 해야 된다니까. 아 저기 나 찬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용주야. 아 용주야. 야 너 무슨 일 있어? 아 머리가 이게 뭐야? 야, 잘 어울린다. 근데 이러고 출근하긴 좀 튀지 않냐? 은수야, 내가 교사 그만두는 게 이상한 거냐? 당연히 이상하지. 네가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부르긴 뭐가 불러. 배고파 죽겠구나. 피자 먹을래? 어, 외상돼? 나 지금 안 갖고 왔다. 내가 계산할게. 제일 맛있는 걸로 줘라. 다이어트는 무슨? 응? 그래. 어휴, 아유, 조심 봐, 조심 봐. 아니 이제 와서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두다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아니 미쳤어. 이 기집애가 완전히 미친 거라고. 오늘 학교에서 막 속상한 일 있었나 보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사표 내고 싶지. 당신도 직장생활 했으면서 그 심정 몰라? 하루 자고 나면 내일 출근할 거야. 내 장담해. 응? 그렇지. 응? 설마 내일이면 출근하겠지. 참, 응? 당신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뭐 기념하자며? 어, 당신 생일 아니었어? 이 사람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려. 응? 삼복더위에 태어나서 쉬어 터질까 봐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 먹는 사람 생일을 착각해요? 아,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할 수도 있지. 점점. 누구 염장을 지르나. 영주 때문에 화병 말라 그러는데 무슨 축하를 해. 아 그냥 우리 오민 자식 그동안 고생만 했구나 싶어서 내 이벤트 하려고 그랬는데. 자 기분 풀어. 아 됐어. 이벤트도 좀 분위기 봐가면서 해. 아 그러게. 내가 나를 잘못 잡았나 봐. 오랜만이에요, 오빠. 어. 근데 너 머리가... 아, 처음으로 염색 한번 해봤는데 별로예요? 너 뭐라도 먹을래? 저도 술 생각나서 왔어요. 소주 마실래요? 여기 잔 하나 더 주세요. 네. 너 혼자서 술도 마시니? 아유, 혼자선 처음이에요.
왜? 무슨 일 있어? 저 오늘 사표 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직업이란 거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보람도 있고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빠? 대단하다.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게 취업만 돼도 좋겠는데. 부모님은 뭘 하셔? 아빠는 이해하실 건데 엄마는 어림도 없어. 교사가 무슨 벼슬인지 한다니까요. 그래, 너희 어머니 예전부터 너 자랑스러워 하셨잖아. 여기서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떡하고? 그것 때문에 사표까지 냈잖아. 맞아요. 첫 번째 관문은 엄마예요. 진심은 결국 통할 거야. 힘내. 네. 오빠도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고맙다. 저 갈게요. 그래, 들어가. 고마워요, 오빠.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안 먹었으면 차려줄게. 진짜 그럴 거야? 피곤하다. 좋아. 오빠가 먼저 말 걸기 전에는 이제부터 나도 절대 말 안 해. 아이고, 뭐래? 지환이 마음 좀 바뀐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아이고, 눈치껏 보여지는 거 있잖아, 왜? 할머니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겠대? 아이고, 거기 놓치면 또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 할까? 강남시 동구 구산지 의전기에서 참여한 거잖아. 기회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준 사장님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김지영 군이 탈락된 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제가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그리고 지난번 샘플 잘 진행되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나다, 장태수. 아, 회장님이십니까? 오늘 점심 같이 하자. 나 12시면 되는데. 아... 왜, 선약 있나? 아닙니다. 그럼 내가 데리러 가지. 거기 어디야? 이거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그래 오랜만이에요. 이모, 여기 순댓국 하나. 하나요? 네, 하나요. 예. 넌 네 자존심만 차리면 배부른 놈 아니야. 배부른 놈한테 순댓국 한 그릇도 아깝지. 난 쓸데없는 돈 쓰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가 가진 게 뭐야?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형태조차 없는 꿈, 야망, 자신감 그런 거 뭐에다 써? 취직하려고 한 수십 번 떨어지다 보면 차츰 그런 거 다 버리게 돼. 처음엔 꿈 버리고 다음엔 야망 한 열 번쯤 떨어지면 자신감도 버려. 마지막엔 책임감도 버리게 돼. 이제 남은 게 없네. 아, 아예 없으니까 끝까지 움켜쥐고 싶은 거겠지. 자존심. 이제 달랑 그거 하나 남았네. 넌 식구들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네 자존심이 더 위지? 응? 어, 나왔네. 예. 에이, 고맙습니다. 예. 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야, 자만심이지. 인정하게 만드는 게 자존심이야. 네가 뭔데 벌써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래? 응? 네가 입사를 포기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 기회는 더 절박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야. 네 아버지나 할머니도 나한테 서운하다 못할 거야. 저희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집을 나가든 말든 내가 뭐 무서워할 것 같아? 고부동반이요? 장관님도 오신다고요? 야야 수경아! 정수경! 돈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실종을 테니까 일만하게 해줘. 일만하게 해줘. 아 다시 침판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아. 교실 자체가 싫어. 아니야. 너! 야! 안녕하세요.
서미진 대리입니다. 네 아버지는 언제든 누구한테나 무릎이 참 가벼운 사람이었어.